키우는 개가 얼마 전 새끼를 낳았다는 거 아시죠? 보다시피 지극정성이에요. 똥 오줌 가릴 것 없이 입으로 다 받아냅니다. 새끼 한 마리를 잃고 나더니 더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성이긴 해도 위생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저는 메벤다졸로 구충을 했고 어미개와 새끼 강아지도 구충하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또 간 김에 요즘 개 구충약 중에 펜벤다졸이라는 것이 사람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면서 뜨겁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필리핀 수의사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Oh, by the way, it's a bit far from this topic. Have you heard about the Pependazole? For example, the people who get the cancer, it cures. What do you mean? For the dog or? For a human. You take the dog medication. Yeah, dog medication. Actually, it's from... 이건 편집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 헝그리. H-U-N. 옛날에 말이야. 다 라면만 먹고도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 엄마 챔피언 먹었다. 다 라면. 그 누구야? 현종아. 현종아 걔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이나 따 버렸어. 임춘혜입니다 형님. 나가 있어. 여러분 혹시 임춘혜 선수 아시나요? 아마 1990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86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당시 17세 소녀가 라면만 먹고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서 육상 부문 3관왕을 석권했죠. 금메달이 임춘혜! 버린 임춘혜! 금메달! 2관왕! 육상 사상 처음으로 2관왕이 됐습니다. 몇백 원짜리 라면만 먹고 운동에 금메달을 땄다. 우유 먹고 뛰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TV와 신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면 스토리는 당시 임춘혜 선수를 발굴하고 가르치던 김번일 코치가 인터뷰 도중에 열악한 학교 육상부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선수들이 간식으로 라면을 먹는다. 조금 환경이 좋은 학교는 간식으로 우유를 먹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와전돼서 임춘혜 선수는 17년간 라면만 먹고 뛰었다. 우유 먹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라고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헝그리 정신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당시 체력 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도가니탕과 삼계탕은 물론 뱀탕까지 먹었다라고 저는 당시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당시 시대는 영웅을 원했고 또한 그 시대 다 같이 어려웠던 분위기를 반영하듯 영웅은 지독한 가난에서 스스로 딛고 일어난 들풀 같은 존재이길 원했던 탓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겠죠. 만약 배고픈 걸로 재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음악, 미술, 체육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맨날 굶고 앉아있겠죠. 필리핀 일로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소녀를 잠깐 소개할게요. 이름은 레할 블로스. 학교를 대표하는 육상선수예요. 경기 규모는 뭐 아시안게임과 달리 시대회에 불과하지만 대회에 참가해 800m, 1500m, 400m 계주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해요.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하실 텐데요. 이 소녀는 보시다시피 그 스파이크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맨발에 붕대를 감고 그 붕대 위에 평소 사고 싶었던 운동화 브랜드 로고를 그려놓고 땡볕 아래서 내리달려서 3관왕을 달성한 거예요. 맨발에 붕대를 감고 그 위에 나이키 로고를 그려넣은 사진과 함께 이야기는 SNS에 퍼졌고 뉴스로 소식이 전해졌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라 폭발적인 관심과 금메달을 땄다는 그 기쁨에 눈물을 살짝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인터뷰 내용을 살짝 들어보면 아이가 우는 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붕대 감고 뛰어 금메달 딴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우는 게
아닌 것이었어요. 미디어는 기대했던 만큼 소녀가 서러워서 펑펑 울지 않는 모습에 조금 당황했는지 1초도 안 되는 눈물 영상을 반복했어요. 게다가 알고 봤더니 이 아이만 붕대를 감고 뛴 게 아니었어요. 이 학교 육상부 학생 전체가 붕대를 감고 뛰었던 거죠. 붕대를 감아준 코치도 동정 여론을 차단이라도 하듯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오랜 기간 지내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정과 도움은 다른 것이며 나의 기준에 맞춰 상대를 무작정 동정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무작정 동정하면 교만하고 무례한 것이며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11살 소녀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운동화 선물을 받고 당당한 표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정이 아닌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 도움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관광지나 도심지 길거리에 보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오나 딱 자리를 잡아놓고 가만히 앉아서 동양하는 아이나 제가 본 걸로만 4년 근속으로 동양을 하는 할아버지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태풍으로 집 반쪽이 날아갔지만 맥도날드 매장으로 앉은뱅이 책상을 가져가 불빛을 전등 삼아 숙제를 해가는 꼬마도 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모든 걸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해야 돼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은 비치지 않아. 햇빛! 동정과 도움은 다른 것이다.